이번에 찾아갈 곳은 최신 자동차들이 한자리에 모인 쇼룸. 원하는 자동차를 무료로 마음껏 타볼 수 있다는 거. BMW 전 차종뿐 아니라 미니의 최신 차종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이거요. 이거 제 거. 이거 그치? 좋죠, 이거. 컨버터블. 어, 너무 예쁘다. 이야. 아, 갖고 싶다. 저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컨버터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돌싯해요. 낭만이 없어. 그리고 다니면 되잖아요.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오로지 봄, 가을 용이죠. 특히 연예인이 타면 지나가는 버스에서 다 지나갑니다. 특히 비밀 데이트를 못해요. 네, 비밀 데이트를. 서영이 타지. 그럴까요? 됐다. 이거 예뻐요. 사주세요. 사람 많을 때만 열고 닫고. 롤브라이드처럼 아시면서. 야, 이거죠. 오. 미니는 예. 따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달리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건 조금 미니인데 좀 크게 나온 컨트리맨이죠? 그렇죠. 예. 컨트리맨 중에서도 이게 지금 JCW 같은데. 오, 이건 예. 좀, 야, 이거 괜찮네요. 존 쿠퍼웍스라 그래가지고 존 그분이 따로 작업한 거. 예. 아, 예쁘다, 예쁘다. 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자동차의 역사부터 현재까지.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드라이빙 센터. 이야, 여기... 이번에 카톡쇼 S가 발견한 곳은 뭔데? 여기 어때요? 아, 테이블이 휴식 공간이 넘다. 휴식 공간. 볼거리도 많고 쉴 곳도 좋으네요. 이렇게 좋은 데가 한국에 있어요?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 BMW 드라이빙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최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국이 굉장히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도 없습니다. 진짜 잘 돼 있는데. 그만큼 BMW 수요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BMW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네, BMW가 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돈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 뭐... 많이 와서. 저는 여기 미니샵에서, 그러니까 차는 못 사니까 미니샵에서 뭐 좀 사가야 되고, 미니카라도. 미니카라도 어떻게. 비싸. 여기까지 오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안 사주실 거예요? 어, 왜 이래? 갑시다. 오! 이거 뭐야? 나다! 어? 셔터 올라갔는데, 이거 뭐야? 아, 저 카메라가 저기 있나봐요. 사진 찍나봐요,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오! 아니, 공부. 자, 다 같이 찍습니다. 자. 야, 역시 오래하셨던 분들이 달라요. 아, 이메일 각자 보내세요. 메일 전송이 완료됐어. 이야, 이거 좋은데? 왔어.